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에 칠 뻔했는데 내가 막 뛰어들어서 어떤 드라마 보는 것처럼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확 밀쳐버리고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목숨을 버리고 의인의 칭호를 받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적인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 중에는 헬라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원래 다실론자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따르는 자들로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을 받는다. 신들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실론자들, 즉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신들을 선택을 해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에 관한 신, 내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에 관한 신, 내가 명예를 원하면 명예에 관한 신, 그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채택해서 자기가 숭배하고 화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도 좋고 천주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조상님도 좋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신 즉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가 셋이 있는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모세 오경을 각색한 탈무드를 따르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했다고 믿는 유대 우월주의 사상인 선민사상, 다윗의 별,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전쟁을 일으키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 폭군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슬람교는 우리말로 하면 회교라고 하는데 마호메트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코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 마호메트는 그냥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직접 칼을 들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슬람교를 퍼뜨렸어요. 강제적으로 그들의 신인 알라를 믿도록 강요하고 믿지 않으면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을 벌였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주후 313년에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로마라고 하는 곳을 지금의 터키인 이스탄불을 수도로 해서 세우는데 그 이스탄불을 뭐라고 불렀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는데 콘스탄틴이 그 동로마 대국을 세웠다고 해서 그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동로마의 국교로 정한 후에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번성하면서 한 5,600년, 600년 이상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그 문화를 우리가 비잔틴 문화라 그렇게 말해요. 비잔틴 문화는 미술, 음악, 과학 등 예술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실생활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안을 꾸밀 때 그릇이라든지 집안에 있는 모든 또 장식하는 바닥에 여러 가지 모양들조차도 기독교 식으로 그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비잔틴 문화는 모든 실생활, 미술, 음악, 과학, 뭐 예술,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실생활을 기독교화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기독교 문화 공동체, 엄청나게 큰 기독교 문화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잔틴 문화는 그 당시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온 유럽에 퍼져나갔는데 그 비잔틴 문화가 약 5,600년, 6,700년 정도 꽃을 피웠는데 결국 그 비잔틴 문화를 꽃피웠던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터키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슬람 종교, 이슬람을 신앙으로 믿는 마호멧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500년, 600년 이상 엄청나게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던 그 비잔틴 문화가 순식간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족속이 그 모든 문화를 지배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대신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을 걸어놓고 이슬람식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 후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종교적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기득권 싸움, 뺏었다가 뺏겼다가 탈원했다가 또 도망가고 하면서 엄청난 종교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은 비잔틴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인 터키는 거의 뭐 말로 들어보면 99% 또는 95% 이상이 이슬람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실제 그 터키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 소아시아를 전도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소아시아를 전도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터키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터키 지역이 거의 복음화가 됐는데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그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은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가 마호멧이라고 믿죠.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진정한 계시는 마호멧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마호멧을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마호멧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이단화로 봐요. 모세율법을 배척하고 망가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가 바로 예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죠.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다 조상을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어요. 한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았죠. 물론 나중에 또 아들을 더 낳았지만 그의 여종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사라를 통해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앙숙이에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약 올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저 여자하고 저 애를 좀 쫓아내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앙탈을 부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추론이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과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서 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자리였는데 결국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고
이곳은 우리의 성지다 해가지고 모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돔, 둥근 돔 지붕 위에다가 모스크의 문양을 걸어 놓고 그들의 성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야 된다.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부패한 교황주의를 반대하고 나온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었는데 이 개파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개혁교회라 해가지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개신교 이렇게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귀결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영적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유일신론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천주교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뭐 교리적으로는 표명을 하죠. 뭐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천주교는 다신론,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예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이렇게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천주교의 신부는 절에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스님을 데려다가 천주교 강단에서 설법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연합, 여러 종교들을 연합하는 일을 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불교 측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석탄절에 천주교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천주교가 불교나 또는 타 종교와 서로 교류를 하고 연합하는 것은 친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친교를 다지자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불교나 천주교가 같이 공유한다. 어느 종교든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누구든지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다원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조심해야 돼요. 현재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교는 구약의 모세율법만을 따르고 예수를 이단자로 여기고 있고 그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법전을 만들어서 탈무드를 모세율법의 대리용으로 모세율법을 대체해서 탈무드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마호멧을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그가 쓴 코란을 경전으로 택하고 있고 천주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유일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구원의 언약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약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신앙의 노선을 따릅니다. 이 신앙의 기조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울이 이렇게 천명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사조를 따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헬라인들은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를 추종하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율법을 믿고 유대 랍비들이 만든 탈무드를 실천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매우 유력하게 소문이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과 능력과 더구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기 때문에 멀리 헬라에서 온 이방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죠. 당연히. 아마도 개종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정말 모세율법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메시아입니까?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들이 지역적으로 친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헬라인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 만나서 고향을 묻기도 하는데 만약에 고향이 같으면은 고향이 같네요 하면서 반가워하고 또 고향에 관한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사는 이 헬라인이 빌립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빌립은 또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또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내가 한번 그들을 만나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존재인지를 그 헬라인들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곧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혔고 특히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수차례 말씀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불로 태워버리고 로마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보라. 구원자 역할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말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한 몫을 감당해라.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로마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몸소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비로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유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죽는다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강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의미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적 말씀이다.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에 칠 뻔했는데 내가 막 뛰어들어서 어떤 드라마 보는 것처럼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확 밀쳐버리고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목숨을 버리고 의인의 칭호를 받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적인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생명을 구하고 물가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일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이다. 25절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기 생명은 육체의 욕망과 탐욕을 말하는데 내 육체의 욕망과 탐욕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은 진짜 생명인 하늘의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명 즉 육체의 소욕과 죄의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죄와 타락이고 성령의 소욕은 거룩한 삶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성공하면은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야망과 욕망을 이루면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신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신화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출세나 성공 혹은 인기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주 세속적으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곤두박질 치고 시궁창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고 사탄적인 사고방식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진리와 거룩한 길을 따라가려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면서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를 사랑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죄의 갈망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실상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괴롭다,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괴롭다, 괴롭다는 말은 마치 바다에 격한 파도가 막 울렁이고 갈릴리 호수가 강한 돌풍에 소용돌이를 치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파도처럼 소용돌이처럼 격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두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어도 믿지 못하는 유대 무리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인 자신을 흉악범으로 십자가 형틀에 넘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분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격해졌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해서 격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행위는 결국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저렇게 사람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같이 동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것이 막 마음이 격분하고 막 소용돌이 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당시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심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절한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천사라면 뭐 무서울 게 없죠. 뭐 천사를 갖다가 못질한다고 아픕니까? 천사를 때린다고 아픕니까? 피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도 있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의 죄악을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면하게라고 하는 말은 피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간구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만민의 구주로 세우실 것을 믿으셨지만 왜 이 기도를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 듣는 앞에서 보란듯이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 기도는 혼자 하셔도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피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 기도를 실제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또는 영광을 받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우레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발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천둥이 쳤다. 천사가 말을 했다고도 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과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어떤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남기신 말씀과 행위 그리고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심판 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악한 자들을,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미 세상의 마귀 권세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장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따르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장 중차대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